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1일 을유 첫 번째 기사 1427년 명선덕 2년 조의를 받고 경륜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1일 을유 두 번째 기사 법령이 청구하는 백록비를 10장을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1일 을유 세 번째 기사 총재 차진 진남의 과전 중 20개를 그 아내 주씨에게 주게 하다. 호조에 전지하여 총재 차진남의 과전 가운데 20개를 그 아내 주씨에게 주었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2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륜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2일 병술 두 번째 기사 범 유에게 물품을 주게 하다. 유룡 각 15개, 후지 각 5권, 삼도자 각 1부를 주었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2일 병수를 세 번째 기사. 살인한 북청의 고천규와 성주의 금은산을 자명에 처하게 하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2일 병수를 네 번째 기사. 발을 다친 송골매를 진언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 들으니 이사금이 바친 송골매가 발을 다쳤다 하니 진상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니 이접한사 허조가 대답하기를 황제의 직제에 비록 기씨라도 가져오라고 하였으니 지금 떠나는 마당에 있어서 비록 발을 다쳤더라도 진언함이 가합니다. 하고 인하여 아뢰기를 송골매의 소산지인 평안 한길도에는 매 잡는 틀을 전대로 설치하고 고찰하는 것이까 하나 경상전라도 같은 데는 이것은 이 같은 엄안에 지키는 자가 심히 고통스러울 것이오니 정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겨 말하기를 세후에 정지할 것이니 승정원은 그리할라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2일 병술 다섯 번째 기사 충청도의 죽산현이 500호가 찼으므로 교도를 보내게 하다. 충청도 감사가 계하기를 도내의 죽산현은 500호가 찼으니 청컨대 교도를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2일 병술 여섯 번째 기사 매년 말 지방 감사가 의원생도 2, 3인을 뽑아 전의감과 해민국에 보내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지방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의원 생도는 다른 일을 시키지 말고 오로지 음만 익히도록 하여 재주가 능한 자를 뽑아서 전의감에서 해민국에 보내게 하소서 하므로 정부와 제조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모두 합의하여 계하기를 매년 말에 감사가 뽑아 보내되 2, 3명을 넘지 말게 하고 만약 갑한 자가 없으면 해마다 또 청거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2일 병술 일곱 번째 기사 아비의 상중에 기생을 데리고 논이 효성을 율에 따라 처벌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이 효섭의 아들 이 효성은 아비의 상중에 있으면서 기생을 대하여 소남을 읊은 죄가 있으니 이는 범인이 화관하면 장 80을 치는 율에 2등을 더하여 장 100을 치는 것이 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효성의 어친을 정부 6조에 의논하게 하였다. 우의정 맹사성 예조판서 신상 행조판서 노환 등이 의논하기를 비록 훈친이라도 십악죄를 범하면 용서하지 않는 고로 조용무의 아들 조윤도 일찍이 죄를 받았으니 효성의 죄를 율대로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의친은 공친이나 종친을 참작하여 형벌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3일 정해 첫 번째 기사 모화루에 나가 범령과 유정을 전멸하다. 임금이 왕세자와 문무 여러 관원을 거느리고 모화루에 이르러 범령, 유정 등을 전멸하고 참찬 이맹균을 명하여 벽제에서 전멸하게 하고 반송사 병조 참판 최사관과 유후사선위 사 총재 원민생이 길을 떠났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3일 정해 두 번째 기사 내고의 외지를 주어 주자조소에서 강목 통감을 인쇄하게 하다.
네고이 외지 959첩을 내어 조자소에 명하여 강목 통감을 인쇄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4일 무자 두 번째 기사 태인 현감 현규와 음성 현감 박전 등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 보았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5일 기축 첫 번째 기사 크게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오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때 아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에 대하여 상심하고 매 잡은 것에 대하여 전지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렇게 때 아닌 천둥과 번개가 치는 것은 하늘이 비영 필연 곧 과공을 견책함이니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11월에 우리와 번개는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자주 하고 또 심한 적은 없었사오니 덕을 닦아 재난을 없애고자 하시는 성상의 진념하심은 마땅하시옵니다. 그러나 신등은 근심과 수고로우심이 병환을 이룰까 염려하오니 청컨대 성상은 삼가시옵소서 하였다. 허조가 또 계하기를 각도의 채방별감을 이러한 심한 추위에도 아직 돌아오도록 부르지 않았사온데 대개 매잡는 기구는 반드시 높은 봉우리 위에 설치하였을 것인즉 외방의 공안 백성이 새벽부터 저물도록 지켜서 얼마나 많은 백성이 추위에 떨고 있는지 모르겠사오니 채방별감을 소환함이 어떠하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사람의 추위도 나는 오히려 염려하거든. 하물며 이제 매를 잡는 것 때문에 추위를 당하는 자가 매우 많을 것이니 어찌 염려되지 않으리요. 그러나 내가 진념하는 것은 매를 잡는 일이 더욱 크다. 만약 채방별감을 불러오게 하면 매 잡는 기구가 또한 따라서 해이해질 것이다 하였다. 허조가 나간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이르기를 당초에 모두 말하기를 채방을 보내지 말자 하였고 이제 또 소환하기를 청하는 사람이 다만 이조판스만이 아니다. 그러나 금년에 마음을 다해서 시험하여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단서를 알아본 후에 그만두는 것이 옳겠다 하고 이나요. 각도감사와 채방별감에게 전지하기를 조응, 각응, 황은은 잡을 때가 이미 지났으나 해청은 늦지 않았으니 금년에 모름지기 잡아서 바칠 것이며 그 틀을 더욱 연구하고 살피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5일 기축 세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5일 기축 네 번째 기사 홍주의 화적 박물을 율에 따라 참형에 처하게 하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하여니 백응을 진상하다. 잡은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김맹승이 상소한 것중 잠실과 잠종의 수를 줄이는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물리치다. 대사헌 김맹승이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이 거기 생각하오건대 성상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염려하시는 듯이 지극하시니 마땅히 하늘에 꾸짖음이 없을 것이옵거늘 금년의 한지는 태심하고 또 겨울철에 내전과 지진의 재변이 여러 번 일어났사오니 어찌 사람의 일과 관계없이 그러하다 하겠습니까? 신등은 직책이 언관에 있어서 감히 잠자코 있을 수가 없어 삼가 좁은 소견으로 조목을 다음에 열거하오니 식견이 얕고 낮아 다 시의에 합당하지는 못할 것이오나 덕을 닦아 재앙을 막는 방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살피시고 재량하시어 채택하소서. 1. 국가에서는 비록 외임을 중히 여기나 사람들의 생각은 모두 내직을 중히 여기고 외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온데 고만하여 부름을 받으니가 겨우 두어 달을 지나면 산직에 두든지 혹은 외직에 임명하게 됩니다. 올해 경직에 있는 이는 자못 육기의 고통을 알지 못하오니 어찌 고르지 못하다는 한탄의 소리가 없겠습니까? 더구나 장록이란 사람의 큰 욕심이라 노소에
다름이 없사오니 원컨대 지금부터 고만하여 경직에 재수된 일을 속히 바꾸지 마시와 공도를 보이소서. 1. 한나라 문제가 전조를 감하여 백성들은 곡식이 남아서 석기까지 이르는 효력을 나타내었고, 선민들도 말하기를 1분쯤 너그럽게 하면 백성이 1분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원컨대 실롱한 각도의 금년 조세는 3분의 1을 감하여 민생의 혜택이 되게 하소서. 1. 각도의 잠실은 곧 공상과 잠실의 예로부터 내려오는 뜻이오니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상이 성하지 못하면 할수 없이 백성들의 뽕을 빼앗는 일이 있어. 강권선과 같은 자가 있사오니 원하옵건대 잠종을 감하여 시절이 화평하고 연사가 풍년들며 공상이 무성할 때까지 기다려서 다시 예전대로 누에를 치게 하여 민폐를 들게 하소서. 1. 군무는 천리보다 멀고 당 하는 백리나 되어서 백성들이 아래에서 원망을 하여도 위에서 알지 못하여 억울하고 원통함을 품은 자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원하옵건대 조관을 뽑아서 여로도에 보내어 임금의 언덕을 펴서 백성들의 질고를 위로하여 묻게 하소서. 1.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에 바쁘게 되면 공축이 잠시 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온데, 곤란한 시대에 많은 공사를 하는 것은 나라를 가진 이의 경계할 바입니다. 근래의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그 생활이 곤란하오니, 원하옵건대 경외의 영성공사는 풍년이 들 때까지는 일절 금하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하소서. 1. 국경의 방의 고됨과 도로의 노구는 원망이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경성경원, 여연, 한계, 삭주, 의주 등지를 수호하는 군사의 노구는 다른 도에 비하여 배가 되오니, 원하옵건대 성군의 예에 의하여 연안이 가장 오랜 자를 관직에 채용하여 사기를 북돋아 주고 그 수구를 위로하게 하소서. 1. 무수정패와 경중별패는 춘추로 점멸하는 외에 풍년될 때까지 친착을 정지하게 하소서. 1. 자식은 태어난 지 3년이 되어야 부모의 품 안을 물러나게 되므로 3년상은 천자로부터 서인에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복하는 법은 임시 방편으로 나오게 된 것이요, 예의 정도는 아닌 것입니다. 전에 조연하는 중난한 일로 말미암아 탈진 기복하게 한 사람에게는 원하건 모두 돌려보내어 그 상대를 마치게 하여 효자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지신사 정흠지에게 명하여 정부 육조와 더불어 조계청에서 의논하라고 하니 의논한 후에 하기를 잠실과 잠종의 수를 줄이는 것은 아랫대로 시행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요, 그 무수전패와 경중별패의 풍년될 때까지 한정하고 친작을 정지하는 일은 춘추의 중월에는 의갑을 점거하는 날에 겸해서 행하고, 겨울과 여름에는 예전대로 할 것이며 나머지 조건은 모두 부당하옵니다 하니 아랫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공상은 나라에서 경영하는 뽕나무이고, 군무는 임금이 있는 곳이고, 당하는 백성을 가리키고, 공축은 토목공사이고, 진작은 몸소 와서 번드는 것이고, 중월은 중간달 곧 2월과 8월을 말한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8일 임진 첫 번째 기사. 높은 관직에 있는 이가 아래 사람에게 답배하는 것에 대해서 논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예전에 정승이 구풍관의 절에 답배한다고 하니 그런 일이 있는가 하니, 의조판서 허조가 대답하기를 비단 구풍만이 아니라 직품이 는 녹사의 절이라도 역시 답배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니, 의조가 대답하기를 임금만은 답배하는 예가 없으나 정석이 미친한 자의 절이라도 반드시 답배하는 것은 임금과의 예절을 구별하는 때문입니다. 이는 예기에 근본한 것이온데, 그 글에 이르기를 위에서 공경하지 않으면 아래에서 태만하고, 위에서 신을 지키지 않으면 아래에서 의심하나니, 아래에서 태만하고 의심하면 일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 계급의 차이로 서로도 답배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은 아래를 억제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나 위를 높이고 아래를 누르는 법이 행하여질수록 아래에서는 더욱 위를 공경하지 아니하게 되오니 성인의 말씀에 이런 것을 보았으라도 더욱 믿을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그러하나 답해하지 아니하는 법은 이미 원전에 실렸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풍자창과 궁좌감의 건축을 중지하게 하고 승도로 하여금 공간을 지키하는 일을 금지하다. 임금이 풍자창과 궁좌감을 짓는 일에 대하여 말하기를 금년은 심한 흉년이며 겨울 날씨가 또 순조롭지 못하여 내년의 흉풍을 또한 기약할 수 없으니 영선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일 것 같고 또 흉년이 들면 주린 백성을 모아서 먹이고 부역시키는 것은 예법이기도 하다. 영선을 중지하는 것과 주린 백성을 모아 먹여서 부역하는 것, 이두 가지 중 적당하고 적당하지 못한 것을 다시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대원 등이 계하기를 전라도와 경상도의 백성들이 양식을 쌓아 가지고 멀리 와서 부역하는 것은 그 고통이 막심하오니 중지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나도 그렇다고 생각한다 하였다. 우대원 허승이 또 계하기를 승도를 부역시켜서 관청을 영선하고 벼슬로 상 주는 것은 신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문묘의 개천에 하는 역사에는 이미 중들의 부역을 금지하였으니 그므로는 마땅히 다시 승도들로 하여금 공간을 짓게 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8일 임진 세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연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8일 임진 네 번째 기사 판의주 목사 남분계가 이승부를 법령에게 딸려 요동에 보낼 것을 건의하다. 급보로 아뢰기를 주의 통사 이성부가 이달 11월 초 5일에 요동에 돌아와 사신 완적의 말을 전하기를 윤봉이 북경에 돌아와서 조선 세자가 조현을 위하여 지금 9월 25일에 길을 떠났다고 아뢰니 황제가 세자의 조현을 정지하라고 칙명을 내리고 완적으로 하여금 직서를 받들고 요동에 가서 조선 통사로 돌아온 사람에게 전하여 화급히 보내라고 하는 황제의 조칙이 요동에 이르렀으나 조선 통사로 온 사람이 없으므로 지휘 법령 등에게 전해주어 조선으로 내어 보냈으나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 늦게 되었으니 너가 마땅히 본국에 돌아가서 독촉하여 데리고 오도록 하라고 하며 또 말하기를 법령 등이 전하께서 전에 받고 준 물품을 갖추어 기록해 오되 법령 등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여라. 전하께서 물품을 주신 듯이 어찌 우리들을 보아 주신 것이랴. 실상은 황제를 공경하여 받들기 위해서이다 하고 요동도사로 하여금 독촉하는 그결을 법령 등에게 보냈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요동도 지휘사사가 공무를 위한 일로 선덕 3년 11월 초 1일에 흠차내사 완적 지휘 법령 등이 칙서를 받들고 조선국에 간 것이 거의 한 달이 되었는데 그 지휘 법령 등이 길에서 세자를 만났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늦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제 본국에서 자송한 진흥 사신을 영접하는 통사 이승부가 본사에 있으므로 그에게 전령을 가지고 가서 독촉하게 하되 이 전령을 가지고 곧장 길을 떠나 의주에 이르러 조사하여 지휘 법령 등이 마침 돌아오거든 독촉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돌아와서 이 전력을 본관에게 회부하게끔 할 것이고 만약 거기에 이르지 않았거든 즉시 길을 떠나 따라가서 각 보을을 들러서 성화같이 재촉하여 돌려보내게 하라. 길에서 쓸데없이 지체하지 말고 이달 초 1일까지 돌아와 복명하도록 하라. 고 하였사오니 성부를 법령에게 딸려 요동에 보내어 그 받은 물품을 물을 곳이 없어서 전혀 모르겠다고 적당히 화답하고자 하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아유 착하다 조선 사람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8일 임진 다섯 번째 기사 김타 임인산 권씨 이효래 등에게 직첩을 도로 주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9일 기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9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금년의 잠종을 7장을 넘지 않게 치라고 유후사에 전지하다. 각도의 양잠은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서 예전 수대로 회복하고 금년의 잠종은 7장을 넘지 않도록 칠 것이며 그 폐단을 없애는 조건을 마련해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1월 9일 계산 세 번째 계산 함길도 감사가 백응 한 마리를 올리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1월 9일 계산 네 번째 계산 매를 잡아 올리는 것 때문에 민간이 소유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각도 감사에게 전하다. 각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처음 채방사를 보낼 적에 내가 친히 이르기를 해층을 잡아서 올리되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라고 하였는데 지금 들으니 매 잡는 기구를 집집마다 나누어줘 민간이 소유하다고 하니 채방사는 비록 대체를 돌아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는 어찌 곡진하게 살피지 않았는가. 그 잡응을 잡는 기구는 이제 철이 늦었으니 모두 철거하고 해청은 유회초에 기계를 설치하고 일에 익은 사람으로서 주장하기에 폐단이 없도록 없이 잡도록 하되 잡은 일을 보상하는 법은 벼슬이 없는 사람은 초직 팔품을 주고 원래 벼슬이 있는 사람은 한 등을 띄어 올려주고 천인에게는 쌀로는 50석이여 피리고로는 무명 50피를 주며 그 중에 옥송구를 잡으면 벼슬이 없는 사람은 7품직, 벼슬이 있는 사람은 3등을 띄어 올려주고 천인에게 쌀로서는 100석, 피륙으로는 무병 100필이며 양인으로 만일 상품 받기를 자원하면 역시 자원대로 시행할 것이니 그것을 곡진하게 효유하여서 두루 알지 못하는 이가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1월 9일 계사 다섯 번째 계사 강주를 각사에 나누어 익숙하게 익히게 하다. 홍사 이윤과 전희에게 고찰을 전담하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1월 11월 10일 갑오 첫 번째 기사 함길도 연변 각 고을에서 백호와 천호의 직임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 의논하여 아뢰게 하다. 정사를 보았다. 함길도 연변 각 고을의 사람들이 북을 치면서 백호와 천호의 직임을 다시 세우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운에 토관을 설치하였으므로 다른 고을 사람들도 이러한 마음이 생길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하니 공조 참판 이천이 말하기를 변진 사람이 백호를 이미 지내면 비로소 봉족 네 사람을 받게 허락되고 또 몸소 구실을 치르지 않게 되기 때문에 모두 하고자 합니다 하고 예조판사 신상은 말하기를 변진의 백호와 천호를 설치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중국의 제도에서 집이 천호 백호 총기 소기 등그 수가 만사오니 이 제도에 의하여 토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부와 육조에 의논하여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1월 10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전조의 사위의 소상 대신 위판을 만들어 제사 지내는 일에 대해서 의논하게 하다. 신상이 계하기를 여러 재단의 순심관이 전조의 사위와 함께 순심하고 와서 말하기를 사위는 모두 소상이온데 손이 부러진 것도 있고 상하고 깨진 것도 있다 하오니 원묘제도 같이 위판을 만들어서 고려 아무 중이라고 써서 제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어찌 자손이 봉사하는 예로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비록 소상을 보수하려 하나 그 원형을 보지 못하고서 어떻게 꼭 같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는 불가하며 또 중국에서 선대의 임금을 제사하는 데는 하의 아무 임금, 상의 아무 임금, 주의 아무 임금이라고 하였으니 이대로 하는 것이 옳겠다. 경은 상경소 제조와 함께 의논해서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1월 10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세자를 조계에 참여시키는 문제를 논의하다. 빈객 유영이 세자를 조예에 참여시키도록 청함으로 그 의논의 과부를 물으니 좌의정 황희 판도사 병기랑 빈객 윤회 신장 등이 아뢰기를 세자의 나이가 어리고 아직 학문할 때를 당하여 잠시도 학업을 폐할 수 없으며 또 정사를 들으면 마음이 밖으로 쏠릴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매사승은 나이가 어릴 때에 정사를 익히 듣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학업을 폐한다는 것은 그럴듯한 말이나 조계하는 시간이 길지 않으며 또 세자가 나이가 어려서 사리를 알지 못한다. 예전 일을 보면 송나라의 세자가 정사를 들을 때 들어와서 있었다고 하니 비록 조계에는 참여하지 않더라도 매일 두 번씩 들어와서 문안을 하니 조계 때 문안을 함께 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정음직 김자 등이 아뢰기를 일이 있으면 2, 3일씩 걸려서 조계가 있사오니 한달 중에 조계가 12여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소시로부터 정사에 참여하는 것이 옳을까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곧 생각하겠노라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0일 갑은 네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1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1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우사관 김효정이 국가의 재앙을 막는 차원에서 재방사를 불러들이는 문제 등을 상소하다. 신등은 거기 생각하오건대 인사가 아래에서 감동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는 것이온데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행하시고 백성의 일을 일으키고 해를 제하지 않음이없으며 그 인사를 닫고 천심을 보답하시는 바가 지극하셨으니 마땅히 아름다운 징조가 있을 것이온데 근래 이래로 수해와 한재가 잇따라서 금년의 경우에는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을에는 지진이 일고 겨울에는 천둥과 번개가 쳐서 여러 번 꾸짖고 경계함을 나타내 보였사오니 신등은 아무런 재주도 없는 자로서 은관의 직책을 받자와 천재를 막을 방도를 아뢰고자 아무리 생각하였으나 진실로 이것이 패단이다 하고 말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예전의 성탕이 재앙을 만남에 두려워하고 몸을 반성하여 자책하기를 정치하는 절조에 맞지 아니하였던가 백성들이 직업을 잃었던가 궁궐이 너무 크고 장하였던가 여알이 성하였던가 뇌물이 행하였던가 참수하는 것이 많았던가 하였으니 성탕 같은 성인으로서 어찌 이런 과실이 있사오리까마는 그 자책함이 이와 같이 지극하였사오니 지금 비록 형법과 정사에 과실이 없고 민정이 상달이 막히지 않아서 조령 하나하나에 조그마한 착오도 없었다 할 올지라도 전하께서는 나의 정치가 이미 만족하고 나의 백성이 이미 편안하다고 이러지 마옵시고 오히려 형벌이 적당함을 잃어서 옥사의 억울함이 없는가? 예양이 무너져서 풍속이 순박하지 못하지는 않은가를 염려하시어 밤낮으로 두려워하고 근심하여 하늘의 경계함을 삼가서 재앙을 막고 화기를 부르게 할수 있는 방도를 구하심이 신등의 지극한 소원이옵니다. 이제 목전의 일로서 말씀하오면 혼인의 시기를 이름은 작은 일이 아니온데 지금 혼인하는 연한을 정하여 시기를 어기는 한탄이 없게 하였으며 또 혼인한 할 때에는 능단을 쓰지 말고 모두 명주와 무명을 쓰도록 영전에 실려 있으나 풍속이 허치레를 숭상하여 본국 산물을 쓰기를 부끄러워하므로 혼인의 시기를 잃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가 비록 금하려고 하나 어찌 규문의 안까지 다 살필 수 있겠습니까? 원하오건대 앞으로는 원래의 복식 외에 신하들의 의복은 금은의 예와 같이 일절 못 쓰게 하여 금수한 풍속을 일으키옵소서. 이렇게 하면 혼인하는 집이 별다른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저절로 시기를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중국에 사신으로 갈때 사서로이 물건을 가지고 가서 매매하여 왕명을 욕되게 하는 자도 이로부터 없어질 것입니다. 한 가지의 패단을 없애는 많은 패단이 따라서 줄어들 것이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곧 금령을 내려서 구습을 새롭게 하소서. 어진 정치에서 가장 먼저 구휼해야 할 일은 노인인데 그 노인이 정작 의탁할 곳이 없고 또 전할 만한 재물이 없으며 비록 친족이 있어도 끌고 구제되지 못하여 반드시 춥고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원하오건대 앞으로는 80세 이상으로 봉양할 자손이 없는 노인은 친족의 유무를 물론하고 서울 안은 한승구 외방은 수령으로 하여금 쌀들이 찾아 문안하고 관에서 먹고 입을 것을 주어서 살아갈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또 지금 매를 진언하기 위하여 각도의 사신을 보내었으니 이것이 비록 전하의 4대의 지성이오나 그 역전하는 노고와 공급하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물며 평안도에서 잡은 송골들은 지금 이미 진언하였습니까? 잡은 자에게 상을 주는 법전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사람마다 익히 알고 있어 힘을 다하여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처방사를 불러 돌아오게 하고 감사에게 위임하여 그 패를 들게 하면 매우 다행할까 하나이다 하였다. 여왈은 정치를 어지럽게 하는 궁녀이며 역전은 자신이 역마를 타고 전전하여 가는 길이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1일 을민 세 번째 기사 세가 대족의 소송을 척일하게 꺼려서 오랫동안 미룬 이종선 최견 등을 취죄하게 하다. 사헌부에서 계하기를 한승부 판부사 이종선, 윤, 최견, 판관, 민소 등이 죽은 관찰사 안망주의 아내 허씨가 왕씨와 더불어 노비 다툼으로 서로 송사하는 일을 청리함에 있어 세가 대족의 소송이기 때문에 처결하기를 꺼려서 오래 끌고 판단하지 않으며 원래 상피가 없는 데에도 상피라 이끌고 얼버무려 아뢰었으니 그 죄를 율대로 보면 소는
장 90에 도 2년 반이요. 견은 장 80에 도 2년이며 종수는 장 70에 도 1년 반에 해당하옵니다. 하니 소에게는 태 50을 속으로 바치게 하고 견과 종수는 논제하지 말라고 명하니 대사한 김맹승에게 하기를 종선 등의 죄는 말감하는 것이 옳지 못하오며 또 소에게 태 50을 속으로만 바치게 하면 다시 그 벼슬에 복직하게 되오니 더욱 불가하옵니다. 청하옵건대 법대로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소를 향장 70회 차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1월 1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1월 1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기복한 황희가 기복의 명을 다시 거두기를 청하는 것을 올렸으나 돌려보내다. 황희가 전을 올리기를 신은 겸손되이 생각하옵건대 인신의 출처는 하늘을 우르르고 땅을 굽어보아도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라야 풍속을 격려하고 성취를 협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임시조처로 신을 거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복시켜서 좌의정을 제수하시오면 동궁을 모시고 명나라 조정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심이오매 신이 사양할 수 없어 상복을 벗고 길복으로 바꾸어 장차 시종할 결심을 하였었더니 다행히 조연이 정지되어 상제를 마치기를 청했으나 또한 윤호를 얻지 못하고 기복으로 벼슬을 임명하신 은혜가 아직 신의 몸에 있사와 슬픔을 잊고 온청만 무릅쓰고 있사오니 몸둘 바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거듭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신이 조정에 있는 것은 풍속에 누가 될 것이었고 거룩한 장치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오며 더구나 몸에는 노질이 얽혀서 체력이 쇠약하고 아울러 겸하여 귀도 먹고 눈도 어두워 듣고 살피기가 어렵사오며 억지로 벼슬에 종사하려 하오나 실로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께서는 신의 슬퍼하는 정성을 살피시고 늙고 병들물 가엾게 여기시와 벼슬을 도로 거두시어 신으로 하여금 한가롭게 거처하여 병을 섭양하며 소원을 이루게 하시면 더없이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을 기복하는 것은 조정께서 이르신 법으로 육전에 실린다이다 하고 집현전 정자 김문효를 시켜 그 전을 돌려보냈다. 출처는 벼슬에 나아가고 아니 나아감을 말한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1월 12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이종선, 최견, 민소 등에게 더욱 엄한 벌을 내리라고 상소하다. 신 등이 삼가 이종선, 최견, 민소의 죄를 갖추어서 아뢰었더니 민소만 장형을 하는데 그치고 나머지는 논제하지 아니하시오니 신 등은 생각하옵건대 신하의 도리는 부지런하고 삼가하며 정직한 이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정직하여야 임금을 충성으로 섬길 수 있으며 부지런하고 삼가하여 이를 공경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송사를 끌면서 얼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어찌 부지런하고 삼간다고 할수 있겠으며 이를 실상대로 아뢰지 아니하면 어찌 정직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정직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못한지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한결같이 율문대로 따르시와 모두 같은 법으로 처치하여 신하로서 정직하지 못하고 부지런하지 못한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최견은 다른 것은 제외하고 파직만 시킬 것이며 이 종수는 거론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38권 세종 9년 11월 12일 병신 네 번째 기사 참창관 허승이 기복의 명을 신중히 내릴 것에 대해서 아뢰다. 경련에 나아가서 강목 통감을 강론하다가 당환이 죽어서 그 아들이 상중에 있는데 황제가 근신에게 명하여 그 집에 가서 기복하는 명을 전하라고 하였더니 근신이 돌아와 아뢰기를 그 사람은 매우 애통하여 그지없사오므로 신이 감히 명을 전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고 하는 대목에 이르러 참창관 허승이 계하기를 근자에 기복한 신하가 하나둘이 아니오니 신은 두렵건대 기복하라는 명이 여러 번 내리면 조정의 관원 중에 단상하는 이가 자문 많을 것이며 아래에서 보고 느끼는 자가 또한 유행처럼 쏠리게 될까 걱정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앞으로는 대신으로 그의 유무가 능히 국정에 관계되는 이가 아니면 기복하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고 또 승에게 이르기를 오는 봄에 환상국을 나누어 주어 진휼 구제하는 등의 일은 늦출 수 없으니 다른 해에 비할 것이 아니다.
감사와 수령이 반드시 행위를 기다린 뒤에 시행하면 일이 늦어서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 폐가 적지 않다. 하물며 근간의 수령이 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항상 곡을 나누어 줬다고 하여 죄를 받아 파직된 이까지 있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만약 굶주린 백성 중에 환상곡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있거든 곧 나누어 주라고 미리 교지를 반포함이 어떠하겠는가? 이런 것들을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3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륜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3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주 우정은 나득강 희능단 쓰는 것을 금하여 사치를 막자고 아뢰나 허락하지 않다. 나득강이 대궐에 들어가 계하기를 전일의 신등이 상소한 대로 금원을 쓰는 것은 금하는 예에 의하여 능단을 쓰는 것을 금하고자 한 것을 따르면 지체마다 사치하는 버릇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조정께서 이룩한 법도 이미 많은데 사람마다 다시 새 법을 만든다면 어찌 되겠는가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3일 정요 세 번째 기사 사제감의 묵은 업무를 화매하지 말고 성균관 등에 공급하게 하다. 오조에서 계하기를 사제감의 묵은 업무를 성균관과 오부학당에 요량해주고 그 나머지는 화매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한 임금이 말하기를 업무를 판매하는 것은 백성들과 더불어 이익을 다투는 것 같으니 성균관 오부학당 및 공처에 공급하여 주라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3일 정류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문무관 회시에 대간이 드나들 때의 행례를 정리하여 아뢰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문무과 회시에 대간이 드나들 때의 행례하는 절차는 원전 및 속전의 복면 거처의 예에 의하여 삼품 이하가 앉았으면 뒤에 들어오는 삼품 이하를 맞이하되 은신하여 예를 행하는 것은 이미 정한 격식에 의하여 2품 이상이 이르면 대관원은 중문 안 동쪽에서 공경이 맞이하고 2품 이상이 읍을 행하고 당에 올라가서 자리에 나아가면 대관원이 먼저 월대 위에 나아가서 백기를 청하여 앞에 나아가서 제비한다. 2품 이상이 우대하여 담례하고 앉으면 3품 이하는 직차대로 섞어서 앉으며 전송하는 예는 영접하는 의식과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6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정읍 현감 우걱점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수령은 백성을 가까이 하는 벽슬이니 백성을 구휼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다. 금년에 한재로 인하여 실농하였음에 나는 굶주리는 백성이 있을까 두려워하니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서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례를 행하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홍산 현감 조담이 사주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그대는 수령을 지낸 일이 있는가 하니 담이 대답하기를 없습니다. 이제 백성 다스리는 직임을 당하니 더욱 황공하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모든 일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면 실수가 적을 것이니 그대는 그 고을에 가서 더욱 삼가고 조심하여 굶주리는 백성이 없도록 하여라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7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응패를 종친과 여러 군및 여러 신하에게 내리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17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성안의 도로를 침범한 가하고의 철거에 대한 가부를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성안 도로의 넓고 좁음은 조정께서 도읍을 세울 때 이미 정한 것인데 간득한 백성들이 길을 침범하여 집을 지었으므로 연전에 화재가 있은 뒤에 다시 기는 하였으나 또 전처럼 침범한 집들이 간혹 있다 하니 이제 길을 침범한 인가를 철거하자면 몇 집이나 허려야 되겠는가 하니 대원 등이 대답하기를 거의 만여호에 이릅니다. 하물며 임금이 말하기를
헐게하는 것이 마땅한지 아니한지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고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로 38군 세종군년 11월 18일 인민 첫 번째 기사 왕자 이임이 탄생하다. 정부 육조와 여러 종친들이 대궐에 들어가 할애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18일 이민 두 번째 기사 문모백 공관이 창덕궁에 모여서 절일표에 배례하다. 절일사 지도령 이흥발에게 겨우 옷 두벌과 초관 갓 신등을 주었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18일 이민 세 번째 기사 공조판사 성달생이 중국에 간 처녀들의 권한에 대해서 아뢰다. 진응사인 통사 오정기가 북경에서 돌아왔다. 공조판사 성달생이 글로 계하기를 처녀가 요동의 이름에 100원이 먼저 북경에 가서 주달하고 8월 29일에 13산역으로 돌아와서 말하기를 구동궁의 수리를 마치지 못해서 처녀들을 수용할 곳이 없으므로 광령에서 머물러 기다려야 되겠다고 한다 하므로 아마도 황제가 상제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여러 전하도 모두 서운하지 않았으므로 거처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 듯 하운데 광년은 이미 지났으므로 장성 윤봉은 좋지 못한 기색이었습니다. 월초 1일에 금주위에 들어가서 유련하고 장성이 달려가 다시 아래어서 초 10일에 길을 떠나 26일에 북경에 이르러 죄하문에 밖에서 머물고 있었더니 이경의 처녀들만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남은 사람은 27일에 성 안으로 들어가 부근 전유에 관을 정하였습니다. 창성 윤봉의 신을 진마사라 이끌게 하고 정효충 이하는 재상의 겸종이라고 이끌게 하며 대접하는 예도 재상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윤봉의 양자 윤순이 신에게 말하길 신의 딸과 차씨는 10월 18일로 태기라의 별전에서 단장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어리고 약함으로 처음 거처하던 곳에 머물게 하였다고 하였으며 최진은 말하기를 여러 전하가 모두 근일에 결혼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진응사 한승순이 아골과 해청을 가지고 북경에 가다. 아골 네 마리와 해청 세 마리를 가지고 북경에 가는데 승순에게 옷한 벌과 초관 갓신 등을 한사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2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함길도 경력 박결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말하기를 본도는 지방이 좁고 야인이 이웃하였으니 무육하고 방어하길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 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21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진응사 200칸이 북경에서 돌아오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21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감사가 해청 한 마리와 황응 여섯 마리를 올리다. 매를 어깨에 앉히고 온 사람에게 겹옷 한 벌씩을 주고 해청을 잡은 사람에게는 법령에 의하여 상주기를 명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23일 정미 첫 번째 기사 평안감사하였니 전지의 뜻을 잘못 알고 이사금 일행을 요동에서 멈추게 하다. 진응사인 상우군 이사금이 글로 계하기를 금년 11월 14일 요동에 이르니 도독 왕진이 험차 포웅 내관 사대이니 해층과 황응을 보고 못내 칭찬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24위의 군인을 거느리고 여러 달 동안 잡으려 하였으나 못 잡았는데 너희 전하는 사대하는 지극한 정성으로 능히 이렇게 귀한 매를 얻었으니 황제가 반드시 기뻐할 것이라 했습니다. 신이 16일 요동을 떠나고자 하였었더니 의주의 통사 이근고가 전지를 받들고 와서 정지하라고 함으로 그대로 머물러 명을 기다리옵니다. 하니 전지하기를 사금이 압록강을 건너지 않았거든 머물러 기다리라고 하는 대강의 내용이었는데 평안도 감사하였니 이 전지의 뜻을 잘못 알고 요동에서 멈추게 한 것이었다. 세종실록 38권 세종9년 11월 24일 신첫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2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첨총재 김시우가 마가 자문을 가지고 요동에 가다. 요동에 가니 시우에게 겨울옷 한 벌과 각과 신을 주었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2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지 울산군사 이우가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이르기를 군사일이 가장 기묘하기는 하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중하다 하니 우가 대답하여 아뢰기를 신은 진정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마음을 다하여 다스려 준다면 정말 만족하게 여기겠다 하니 우가 또 대답하기를 울산에 두 성이 있으나 군호가 많지 않으므로 수호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병경의 일은 내가 다 자세히 알지 못하니 너가 가서 다시 살펴서 감사에게 알려 아뢰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24일 무신 네 번째 기사 강원 감사가 황응을 함길도 감사가 백응과 조웅을 바치다. 어이구야. 강원 감사 조종승이 황응 13마리를 바치고 함길도 감사 오승이 백응 한 마리와 조웅 한 마리를 바쳤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25일 기이후 첫 번째 기사 동지 향골례를 행하고 비가 와서 본조의 하례는 정지하다.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왕세자 이하 문모 군신을 거느리고 동지 향골례를 행하고 비가 와서 본조의 하례는 정지하였다. 왕세자가 안팎 옷감을 양전에 바치고 문모 군신들도 안팎 옷감과 안장 갖춘 말을 바치고 중궁에게도 안팎 옷감을 바쳤다. 각도에서 전과 박물을 올렸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25일 기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25일 기후 세 번째 기사 병조에서 도부 외의 출근 날수 계산의 불합리를 시정하도록 건의하다. 병조에서 의금부의 천문에 의가하여 계하기를 의금부의 부속인 도부 외에는 옛날의 예대로 늙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자는 아들, 사위, 동생, 조카들이 대신하기를 허락하고 거무에 전후에 출근한 날수를 합산하여 그 이름으로 구실을 면하게 하였사온데 이제 만약 죽고 비록 그 아들이 이어서 구실을 치를지라도 그 출근한 날수를 각각 따로 계산하므로 부자가 서로 이어서 한 일이 50년이 이르도록 혹 구실을 면하지 못하는 수가 있사오니 진실로 가입사오니 청하건대 앞으로는 아들이 아버지의 구실을 대신하는 자는 죽고 산 것을 막론하고 전후에 출근한 날수를 합산하여 그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26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27일 신의 첫 번째 기사 공주 목사 정룡이 사조하다. 임금이 불러보고 이르기를 너는 서울 벼슬로 오래 있었으니 조정 안에 모르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백성을 다스리는 일에 더욱 마음을 다하여 하도록 하라. 너희 고을에 가거든 백성들은 생활을 즐기게 하고 일을 일으켜서 부유하게 되기를 기하라. 더욱 흉년으로 인하여 굶주리고 헐벗은 자가 많으니 환상곡으로 진제하는 일에 시기를 잃지 말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27일 시내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 전교하여 기복한 황희에게 고기 먹기를 권하도록 하다.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예전에 나이 60 이상인 사람은 비록 거상 중이라도 오히려 고기 먹기를 허락하였는데 지금 저의 이쯤 황희는 이미 기복하였고 나이도 또한 60이니 소식할 수는 없으므로 내가 불러서 고기를 권하고자 하였다가 마침 몸이 불편하여 친히 볼수 없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나 임명으로 황희를 빈청에 청하여 고기 먹기를 권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혹은 대신을 접대하는 법을 가볍게 할수 없으니 나의 몸이 회복되기를 기다려서 내가 친히 보고 고기를 권하는 것이 어떨까 하니 지신사 정험지 등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전하께서 비록 친히 권하지 않으시더라도 만약 고기 먹기를 명하시면 어찌 성의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하므로 임금이 그렇다고 하고 이에 황희를 불러 험지와 여러 대원들에게 명하여 빈청에서 대접하고
고기를 권하니 황희가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신이 지금 병이 없어 소식으로 먹을 수 있사오니 어찌감 고기를 먹으리요 청하건대 신을 위하여 잘 아뢰어 주시오 하므로 험지가 말하기를 만약 공사의 가부라면 내가 마땅히 공을 위해 상달할 것이로되 이 일은 상감이 결의로서 신 등에게 권하기를 명하셨사오니 감히 다시 아뢰지는 못할 것이오며 임금의 명의신이 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황희가 말하기를 상상께서 신이 늙었으매 혹시 병이 나 날까 가엾게 여기셔서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시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으리까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울고서 자리에 나가 먹었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27일 시내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마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법을 거듭 밝힐 것을 건의하다. 마소의 도살을 금지하는 법을 거듭 밝히고 백정과 평민의 잡처하는 령을 새로이 내리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29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춘추관이 연회를 베풀어 주다. 세종실록 38권 세종 9년 11월 29일 개축 두 번째 기사 경외의 회계에 기록된 금충난 잔물을 서울의 경우와 같이 함께 감록하게 하다. 호조에서 계하기를 서울 안각 관사와 외방의 각 고을에서 신축년 이전에 함축난 쌀, 무명, 잔물 등은 교지를 받자와 회계에서 감록하였사온데 경외의 회계에 기록된 썩거나 나빠서 쓰지 못할 잔물도 함께 감록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